한국교회 봉사단과 튀르키예 한인사역자협의회가 현지 시간 22일 튀르키예 메르신 동방정교회를 찾아 긴급지원금 4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메르신 동방정교회 조슈쿤 테이무르 주교는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는 거주지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며 튀르키예를 지원해준 한국교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김철훈 사무총장은 튀르키예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앞으로도 튀르키예 한인사역자협의회와 협력해 튀르키예 회복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